야. 맨발의 야. 디바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맨발의 아. 디바가 탄생한 순간. 네. 진짜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아 그래요?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언제부터인지 궁금한 엄청, 게 너무 많아요. 엄청 상징이 됐죠. 맞아요. 그쵸. 이번 순간은 1992년 첫 솔로 데뷔를 앞둔 이은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 데뷔를 앞둔 어느 날 이은미는 레코딩 작업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로 떠나게 됩니다. 해외 고급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게 됐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열악했는데요. 한국에서 챙겨간 전기밥솥과 먹다 남은 김치로 두 달간 끼니를 해결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드디어 첫 녹음 당일,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이은미의 귀에는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청바지 스치는 소리, 신발이 카펫에 눌리는 소리, 자기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구나. 별것 아닌 소리들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는 탓에 어떻게 하면 긴장과 압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녀는 다음날 신발을 한번 벗고 노래해보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완벽하게 녹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엄청난 압박감을 딛고 맨발 녹음으로 탄생한 이 곡. 어떤 노래일까요? 아, 뭘까? 와, 잠깐만. 제 첫 번째 음반. 이제, 이제쯤은 나오게 돼, 나온 게 나와야지, 그 노래가요. 내게 돌아와. 애인 있어요? 아니지, 그게 훨씬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전인가? 아, 나는 지금 뭔지 알 것 같아. 아, 맞아요, 기억 속으로. 네, 기억 속으로. 실제로 진짜 약간 귀가 예민한 상태가 오신 거예요? 그 당시? 그랬죠. 긴장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녹음한 스튜디오가 사운드 인터체인지스라고 그 당시에는 북미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였어요. 토론토에? 네네,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고 그렇게 좋은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제 처음 솔로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러 갔으니까 이제 잔뜩 쫄았죠. 잔뜩 겁을 먹었는데 그렇죠.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정말 맨땅에 헤딩 하는 거 뭐든지 다 부딪혀보고 막 했어야 해서. 그러면 비용이 또 고스란히 본인 그, 부담이니까. 이제 두 달 동안 녹음 일정을 잡아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죠. 약간 외곽에 약간 슬럼화된 그런 아파트를 다운타운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쾅 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보면 그게 총소리고 경찰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끼니도 떼어가며 다음 날 녹음을 준비하고 이랬어야 했어요. 진짜 그럼, 김치만 드셨어요? 응, 김치도 감지덕지했죠. 정말요? 그 상태에서 목소리를 낸 게 너무 녹음하신 게 더 신기해요. 아, 스트레스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그 청바지 스치는 소리가 헤드폰으로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 내 청바지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 그럼요, 느끼는 마이크로. 내 마이크 통해서. 나 뭔지 알아. 긴장한 데다가 먹고 간 것도 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선배님들이 해주신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선배님은 부스에 불을 다 끄고 들어가야 노래가 잘 된다고. 어떤 선배님은 뭐 하루 종일 굶어야 속이 비어 있어야 노래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러면 뭐가 좋을까? 아까 보니까 카펫에 신발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도 너무 느껴지던데 신발을 한번 벗어볼까? 벗어볼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소리가 안 나는 옷을 골라 입고 마지막에 이제 신발을 탁 벗고 카펫 위에 탁 섰는데 평화로워졌어요. 그래서 녹음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탄생한 게 기억 속으로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좋은 어떤 생긴 거네요. 루틴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무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 그렇게 어렵게 녹음한 앨범으로
첫 솔로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네. 네. 1993년 11일간의 장기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리였을까요? 닷새째 되는 날 목이 잠기더니 아. 소리가 안 나오는 최악의 컨디션을 맞게 됩니다. 도망치고만 싶은 절망스러운 순간 이은미는 다시 한번 묘안을 떠올립니다. 그래, 그때처럼 벗자. 그런데 이번엔 더 벗자. 더 벗자. 더 벗자? 어, 아까 신발을 안 붙이면 좀 이상해지세요. 어,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 일단. 거울 속엔 화려한 액세서리와 의상으로 잔뜩 치장한 이은미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액세서리를 떼고 드레스를 벗고 높은 구두까지 벗어던지고 난 후 출근할 때 입었던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맨발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 앞에 섰는데요. 네.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은 맨발의 디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난생 처음 장기 공연을 한 거예요. 아, 네. 한 250석 규모 정도 되는 네, 작은 극장인데 열 하루 동안 하루에 2회씩 22번의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공연 경험이 없으니까 힘부려 그냥 하면 될 줄 아셨구나. 그냥 하면은 다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닷새를 막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이 상태로 목소리를 내면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창을 해야 된다고 국악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심한 상태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관객들이 그럼. 앉아서 공연을 기다리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대기실에서 들리는데 네, 네. 근데 정말 너무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너무 하지? 두렵죠.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러고서 거울을 딱 봤는데 막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막 치렁치렁 차리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니 음악가가 음악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너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집에서 입고 간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게 더 멋있어. 그러고 이제 아 레코딩 때처럼 그냥 바닥을 내 맨발로 딛고 서서 노래를 하자 그러고 이제 뛰어나갔죠. 그러면 닷새째 그렇게 되셨는데 나머지 6일 동안 하루하루를 정말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네. 넘긴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맞아. 링거 맞고 네, 약 먹고 주사 맞고 들고 와서 두 번의 공연을 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겁날 게 없어졌어요. 그래? 나 이제 보름 공연도 할 수 있어. 야. 제가 그때 입었던 의상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했었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아, 왜냐면 고르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막 뭐 튀어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맞아요. 가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찔려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객석에서 야광봉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공연 막 즐기시다가 이제 나중에 앵콜 외치시면서 던지시는 거예요. 무대 위로. 그래서 그게 이제 조명에 부딪혀서 조명이 깨져서. 아이고. 저는 그걸 모르고 앵콜곡을 부르면서 아이고 무대를 네, 그런 또.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간 자리에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오르는 경우. 네. 어떡해. 심하진 않았어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이렇게 맨발로 무대에서 모습에 네. 오히려 더 많은 관객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이 바닥에 발이 탁 닿는 순간에 저는 그걸 한번 느낀 적도 있어요. 이 객석이 이렇게 평면으로 네. 되어 있는 곳은 앉아 계시는 심장 높이, 관객들의 심장 높이와 무대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심장의 그 어떤 에너지가 그대로 바닥을 통해서 제 전달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맨발로 내기의 캔디.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위에서 물도 뿌려야 되겠다는 거. 물 내려고 맨발로 그냥. 좋다.
근데 그걸 가장 좋아해 주신 건 아버님이었다고. 특히 너무 맨발. 감격이다. 제가 이남 삼녀 중에 막내인데. 네. 이제 막내가 막내. 저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손찌검 하셨어요. 그럴 때 노래하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22살에 가출을. 22살 가출은 좀 무섭다. 22살 가출은 그냥 외출 아니에요? 외출, 그렇지. 독립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3단으로 열리는 이민 가방에. 오, 짐을, 아, 그거 지금 제 있어요. 다 넣고. 다 넣고. 네. 정말 제대로 넣은 거네. 그런데 꼼꼼하게. 절대 참, 다시 안 들어오겠다는. 아, 진짜. 굳건한 마음으로. 아, 왜냐면 처음으로 아빠한테 손찌검을. 너무 예뻐하셨죠.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엄마가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3일 만에 들어오긴 했어요. 역시 3일. 야, 이미 가방 갖고서. 그리고 아버지랑 거의 한 4년 정도를 말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정말요? 같은 장소에서 식사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아버지 딸이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랬다가 이제 첫 앨범이 나오고 또 첫 콘서트를 합니다. 티켓을 아버지 네.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딱 그었는데 엄마랑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드라마는 아, 그건 허락이다. 오셨는데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대기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봤는데 이 건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줄을 줄 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 드디어 우리 딸이 뭘 하기는 하나 보다 싶으셨나 봐. 그때 처음으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은미를 맨발의 디바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이 노래를 오늘 꼭 들어봐야 됩니다. 너무 네. 듣고 싶다, 기억 속으로. 네. 오늘 혹시 맨발로 가능할까요? 그래볼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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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하고 지금 깔이 딱 너무 잘 맞아요. 맞아, 누나 딱 딱 맞추는데. 아니, 잠깐 버스. 네, 죄송하지 않으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양말 신고 있어서 좀 폼이 안 나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년 전의 기억이 막 진짜 새록새록 나네. 새록새록하다.